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주말까지 추위 대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가 조금 수그러지나 했지만 오늘부터 다시 기세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로 평년보다 낮게 출발하고요. 낮에도 0도에 머물면서 오늘도 계속 춥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이던 한파특보는 경북 북동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오늘 낮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한파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계속해서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10도, 김천 영하 9도, 포항은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0도, 안동 영하 2도, 김천 영하 2도, 포항 1도 보이면서 낮에도 춥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한파는 절정에 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점차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 지난 설 연휴 전후로 지붕 추락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추락사가 반복됐고 1년에 46명 꼴이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축산농협 한우계량사업소.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쯤 축사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파손된 지붕의 와이어 로프를 수리하고 점검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설을 앞두고 기성길을 마다하고 가장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들어오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나갔거든요. 일당으로 25만 원 주겠다니까. 바로 일하러 나가신 거죠. 돈이 없고 이러니까. 포항 축산농협은 발주만 했지 모든 공사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기들은 발주처라고 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한테 오다를 줬으니까 그 친구한테 합의를 봐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포항 축산농협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 보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5일 오전 9시 56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공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태양광 설치 작업을 위해 얇은 지붕 플라스틱 채광창을 밟고 지나가다 13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시공사는 10인 미만 업체에 공사금 1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경북 경주의 공장 지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작업을 도맡은 원하청 대다수는 계약서도 없다 보니 발주자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영세한 시공사는 처벌이 약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지붕 공사 도중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38명. 지붕 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주시가 종합 1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외부채 감도에서 88.6점으로 높은 등급을 받아서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5단계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포항시는 2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이 높아졌고 울진군과 울릉군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영덕군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울진군은 지난 2020년 2등급에서 2021년 4등급으로 하락한 데 이어서 1년 만에 최하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포스코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수록 포항시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황 의원 충북대 명예교수는 지역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포항시와 포스코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더불어 포항이 미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김병욱 의원실이 개최한 도시 미래전략 수립에 관한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황희환 충북대 도시경학과 명예교수. 황 교수는 포항제철의 과거부터 돌아봤습니다. 먼저 포항제철이 사택단지를 포항 시내가 아닌 도시 외곽에 별도로 조성한 것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나 현지화 전략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1999년 포항시 외곽에 짓기로 했던 포항제철 신사옥 건립 약속을 백지화하고 2000년 전후에 포스코 센터를 서울에 포스코 글로벌 R&D 센터를 인천에 지으면서 탈지역화가 가속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포항에서 철강산업 중심 외 지역 기반은 유지를 하지만 탈지역화 방식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여 일정 부분 성과를 달성합니다. 포스코가 비용 분담 형식으로 출자해 설립한 포항 테크노파크는 도시 위기 대응에 있어 한계를 드러냈고 포항은 포스코와 포스텍 같은 값진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위기 대응 체제 구축에는 실패했다고 황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본질적으로 포항시는 도시 차원의 위기 대응을 필요로 했지만은 포스코는 기업 차원의 위기 대응을 단독으로 추진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포스코가 왜 포항을 떠나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포항은 고급 인력 정주 여건이 미흡하고 지식산업 기반이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포항이 가진 문제점을 포스코와 함께 극복해야 포항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미래지향 도시 이미지, 미래지향 도시 개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젊은 인력이 매력을 느끼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황 교수는 또 우산은 햇볕이 있을 때 준비해야 한다며 아직은 포스코가 포항과의 연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지금이 포항이 새로운 차원에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웃마을 간 화합설화를 간직한 포항시 청하면 용두리, 허우리 향나무 안내판 제막식이 어제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구전설화에 따르면 한 마을이던 3마리와 허우리는 큰 홍수로 용두 1, 2와 1위로 나눠져 다툼이 잦았지만 300여 년 전 이장이 울릉도 향나무 묘목을 가져와 심은 뒤로 평온을 되찾아 주민들의 수호자로 보호받아왔습니다. 포항시는 이가리다 전망대와 인접한 허우리 향나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요즘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과 작은 복지시설들의 사정은 더 힘듭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내놨는데 앞으로 줄줄이 더 오를 공공요금을 생각하면 충분치는 않아 보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두 배로 뛴 관리비에 정신이 혼미하다. 저녁에만 잠깐 켰는데 36만 원이 나왔다. 도대체 얼마나 아껴 써야 하냐. 대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난방비 폭탄을 호소하는 글이 줄을 잇습니다. 대구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당 20.65원. 지난해에만 4차례에 걸쳐 36%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원료인 LNG 같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탓입니다. 지역 난방을 쓰는 열 요금도 1년 새 37% 올랐습니다. 전기료는 지난해에만 1kW시당 19.3원 올랐는데 올해는 또 13.1원 더 오릅니다. 줄줄이 치솟는 공공요금은 코로나 유행을 버티며 고물가에 씨름하던 자영업자에게 특히 직격탄이 됐습니다. 이미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저희 고객들이 찾아주는데 훨씬 발걸음이 줄어든다는 게 확연히 느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업진 더 충격으로 겨울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또 냉방용품들 많이 쓰실 텐데 거기 요금이 또 얼마나 나올지 걱정입니다. 지역의 소규모 복지시설도 지난해 연말보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두 곱절이나 나왔습니다. 올해 겨울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늘어 절약하며 큰 부담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점점 후원이 줄고 있어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애들 귀가 마치기 한 30분 전에는 이제 볼러를 끄고 히터는 계속 틀어놔야 되니까 지속으로 주고 이거는 주는데 여기 좀 정례화시켜서 난방비를 좀 더 매년 난방비 명목을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할인폭을 두 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난방비 폭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데 올 2분기 가스요금 인상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처방이 아닌 어려운 서민 경제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가 올해 경로당 예산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등록된 지역 경로당 633곳에 운영비 지원과 시설 환경 개선, 행복 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합니다. 또 건천읍 송선 1위와 내남면 2조 1위, 천북면 오야리 등 경로당 6곳을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올해 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 경북 신공항을 묶은 통합특별법을 기습 발의한 데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견제하는 부산 지역의 여론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여야 정쟁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가 불발됐던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연초에 순조롭게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좋지 않은 변수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설을 앞두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 경북 신공항을 묶은 통합특별법을 기습적으로 발의한 겁니다. 지금까지 대구와 광주가 따로 특별법을 준비하며 공조해왔는데 갑자기 상황과 법안 처리 속도 등이 다른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 것은 대구 경북의 악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와 대구에서 공항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가운데 나온 법안이어서 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구법 따로 광주법 따로 할 것인지 합쳐서 할 것인지 이제 이 문제인데 원래는 따로따로 해가 같이 하자 이래 돼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합치는 법이 나왔으니까 무슨 의도로 내는지 한번 또 파악을 해보고 있어요. 부산의 반발 여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덕 신공항보다 더 큰 위상의 중추공항을 짓겠다는 TK 정치권의 최근 횡보가 위협적인데 호남과의 특별법 동시 추진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가덕 신공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TK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는 특별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선 정부와 여야 정치권, 대구시, 광주시 등이 간담회를 열고 대구 경북 신공항 건립 문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1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보름 넘게 개점 휴업 중인 가운데 신공항 특별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대 관건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잇따르는 가운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이 본격적인 시험 무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영덕구는 가정에서 난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 대책으로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설치비를 다음 달부터 지원합니다. 235세대를 대상으로 전옥스 보일러 지원 금액은 일반 가정 10만 원, 저소득 가정 60만 원입니다. 일반 보일러는 연소 시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데 비해서 전옥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을 평균 20ppm으로 낮추고 열 효율도 높아서 연간 최대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포스텍 도서관인 박태준 학술정보관이 재단장을 마치고 어제 개관했습니다. 3년간의 공사를 마친 박태준 학술정보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을 목표로 지역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 도서관 2층에는 포스텍의 설립 과정과 비전 등을 담은 미래 역사관 포스텍 1986이 설치됐습니다. 고준희 방패물 특별법 관련 공청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탈핵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법안을 배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 등 12개 단체는 현재 발의된 특별 법안은 핵발전소 지역의 모든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하도록 해서 발전소 인근 지역이 방사능 위험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역대 정부가 37년 동안 방패장 부지 선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무산돼 왔다며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했던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나 했더니 오늘부터 다시 기세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로 평년보다 낮게 출발하고요. 낮에도 0도 머물면서 오늘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오면서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해서 쌀쌀한 날씨,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눈이 날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발효 중이던 한파특보는 경북 북동산지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오늘 낮부터 기온이 또 떨어지면서 한파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도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대구의 기온 영하 3도, 안동 영하 10도, 김천 영하 9도, 포항은 영하 2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 0도, 안동과 김천 영하 2도, 포항은 1도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낮에도 추운 날씨 이어지겠고 오늘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 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바람이 계속 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영천 영하 4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0도, 영천 영하 1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김천 영하 9도로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구미 영하 1도, 김천 영하 2도로 아침보다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0도, 봉화 영하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영하 2도, 봉화 영하 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한파는 절정에 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